오늘은 비가 오네요. 가을비. 지금 제가 허리를 부상을 당했습니다. 아, 이제 뭐 이게 초보는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어떻게든 초보는 티가 나요. 어저께 야상 상차하는데 상차지 위치가 좀 안 좋더라고요. 사장님이 혼자 약간 좀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상차를 해주시길래 나름 도와준다고 뭐 좀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고 기껏해야 뭐 잡아주고 밀어주고 그게 다이긴 했는데 깔깔치고 착지를 잘못해갖고 허리를 삐끗했어요. 아 이게 뭐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육이 놀라서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. 뭐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데 아 오버하지 말아야지 이거 참. 아 와 어떻게 그게 착지 잘못했다고 허리가 이렇게 아파. 지금 운동을 좀 쉬고 있는데 운전직은 확실히 시간이 나면 운동을 해야 돼요. 제가 뭐 변명을 하자면 지금 화물 쪽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좀 적응을 하는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. 실제로 제가 좀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아니 뭐 실어주는 짐 싣고 그냥 하차지에다가 내려주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적응이 필요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. 그나저나 지금 추석 앞두고 뭐랄까 좀 일도 많고 대목일까?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아직 좀 이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일이 더 없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그냥 고속도로에 차는 엄청 많아요. 이유를 모르겠는데 엄청 많아요.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아침에 제가 5시부터 움직였거든요. 미친 것 같아요 도로가. 한 5시 반만 되면 차가 막혀요. 차가 막히고 하루 종일 또 막혀요. 그래서 지금 뭐 이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올라오면은 내려갈 엄두를 못 내겠어요. 차가 뭐 어느 정도 정도권 막혀야 그것도 좀 내려갈 것도 생각을 하는데 보도가 마땅한 게 없으면 미친 것 같아요. 도로에 차가 많고 평소보다도 일은 더 없고 비까지 오고 허리까지 다쳐갖고 상태 메롱이고 대단하죠. 어제 야상 실은 거 아침에 내리러 왔는데요. 아 이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앞두고 대목일 줄 알았는데 이거 평소보다 일이 더 없네. 좀 신기하죠. 아 일이 이렇게 없나. 우리 사장님들 참 부지런들 하세요. 저도 오늘 5시 한 반쯤 나왔는데 1등이 아니에요. 제가 3등인가? 단가도 엉망이고 일도 없고 이거 왜 이래? 이게 뭐야? 평소보다 일이 더 없네요. 그냥 고속도로만 대목이에요.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진짜 엄두를 못 내겠어요. 엄두를. 배차를 받으면 제가 꼼꼼하게 따지고 있어요. 뭐 무게, 뭐 위치, 상차지, 하차지 괜찮냐, 어떠냐 뭐 이렇게 꼼꼼하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리고 가는 편이 가는 버릇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제가 그거예요. 짐의 종류 어떤 짐입니까? 그걸 물어봐요. 이게 처음에 막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막 가서 아무거나 실을 때 제가 어떤 짐을 실었었냐면 롤지 종이 롤인데 보통 종이 롤 같은 경우 그 파르티에 올려서 이렇게 짐을 거의 대부분 열에 아홉은 그렇게 싣거든요.
근데 팔레트에 안 올리고 이걸 굴려서 실는 업체가 있어요. 엄청 위험한 거죠.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짐을 실었다가 약간 그 물류센터가 약간 좀 언덕길 있는 곳에서 아주머니 사장이 나오더니 다짜고짜 아니 짐 내리는데 뭐 하는 거냐 안 도와주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호통을 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지게차로 지금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나와서 이거 부를 것 같아서 부르지 말라고 좀 도와주는 거 안 보이냐. 아니 그리고 이걸 왜 기사한테 하차를 해라 마라 당신이 어? 호통을 치고 난리냐 아침부터 라고 얘기하면서 잠깐 손을 뗐는데 고개 굴러서 제 발등에 얹혀졌어요. 근데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이 통증이. 그래서 뭐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발등이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이후로 짐의 종류를 꼭 물어봐요. 일단 운송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. 너무 무게짐이다. 이게 좀 우리 그 사장님들이 기피하는 짐들이 꽤 많아요. 그죠? 엊그저께도 저 뭐야 그 말통? 말통이라고 그러죠? 말통. 식자재라고 해서 갔더니 말통에 아실 거예요 아마 여기 위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. 간장이에요 간장. 간장인데 말통. 그 전표받으러 갔더니 거기에 뭐 사진 같은 걸 엄청 붙여놨어요. 이렇게 쓰러진다. 야 바로 나왔어요. 그 사진 보고 그거 저기 뭐 그렇게 뭐 무너지면 다 기사가 물어줘야 되는데 누가 그 사진 보고 누가 해 이거를. 근데 또 그때도 그 옆에 있던 사장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. 그냥 해. 나는 깔깔이고 보고 안 치고 그냥 하고 있어. 그냥 해. 에이 안 무너져. 저는 초짜라 무너뜨릴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나왔죠. 짐의 종류를 꼭 물어보는데 엄청 승질내요 주선사들이. 그거 왜 물어보냐고. 아니 그걸 왜 물어보다니. 그 고지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? 무게랑 짐의 종류? 물어보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아예 어떤 짐이니까 어떤 무게니까 뭐 주의해 주세요 아니면 뭐 해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대부분이 물어봐요. 아니다. 대부분이 이야기해 주세요. 그래도 열에 한 다섯, 여섯은 무게가 몇이며 어떤 짐이며 얘기하거든요. 근데 얘기도 안 해줘서 내가 물어보면 오히려 성질을 부려.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. 그리고 오늘 또 있었던 일이 제가 콜을 받아서 갔는데 좀 물류센터 오전에 좀 한가하잖아요. 근데 화물차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앞에. 근데 제가 들어가는데 같이 움직인 거죠. 근데 그 차는 4번 도크에 상차를 하려고 차를 세웠고 저는 2번 도크였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차를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기다렸거든. 4번에 차를 앞에 있었으니까 기다렸거든요. 자세 잡을 때까지. 근데 뒤로 쭉 밀어서 짐을 그냥 보통은 그 뒤에 지게차 지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좀 띄워놓고 윙을 열어요. 그러면 앞으로 화물차들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. 지나다닐 수 있거든요. 근데 애매하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지? 그냥 그러고 그냥 제가 아슬아슬하게 그 앞을 해갖고 2번 도구에 차를 세우고 이제 다 나가는데 제가 빨리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. 자기 앞으로 차가 못 지나가게 애매하게 차를 대놔갖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이제 뭐 들어가긴 했는데 그걸 후진으로 나가려고 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. 뭐 좁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. 아 여보세요. 아니 들어가는 거야 내가 기분 나빴어도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서 그냥 상차하는 거고 나가는 거면 거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빤히 보면서 어? 저거 차 왜 저렇게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?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먼저 왔잖아. 나 여기 와서 기다렸어.
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, 결론은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상처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을 피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당신은 4번이고 나는 2번인데 그리고 엄연히 상처해주는 그 사람이 따로따로 있고 아, 조금만 양보하면은 내가 충분히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일부러 지금 길막하신 거예요?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처음에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그 무슨 뭐 아무개 로지스 지입차 기사예요. 지입차 기사. 그냥 자기 나와버리니까 그냥 텃세 부린 거였어. 그래서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텃세 부리는 것밖에 안 된다. 어? 같이 운전하면서 좀 도와가면서 해야지. 이게 뭐 하는 거냐.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인물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욕을 싸주고 나왔습니다. 진짜 동물 다 나오고요. 제 머릿속에 있는 동물은 다 나왔던 것 같아요.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. 그냥 그런 식으로 일하니까 어디 가서 운전한다고 욕처먹는 거다. 어? 제발 좀 상식선에서 해결해라. 사실은 저도 운전하면서 뭐 이렇게 버스랑 화물이랑 다 해보고 채널까지 운영하는 사람인데 아 정말 이런 얘기는 저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. 저도 가끔 뭐 승용차랑 싸우고 하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평생 운전이나 하다 되져라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깐죽거리는 운전자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똑같이 무식해져야 돼요. 저 혼자만 이성의 끈을 잡고 이야기 해봤자 말 안 통해. 제가 버스 할 때부터 느꼈던 겁니다. 들한테는 똑같은 새끼가 돼야 돼요. 정말 나쁜 새끼들, 나쁜 놈들 땐 그보다 더한 나쁜 놈이 돼야지 어설프게 접근하면 당합니다.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또 올렸어요. 아, 진짜 미치겠다. 피곤스하다, 피곤스해.